저 뭐야? 왜 칼을 들고 있는 거야? 핸드폰 아니야? 저 칼이에요?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수원아, 문 좀 열어봐. 어? 엄마랑 얘기 좀 해. 무슨 얘기? 나 엄마랑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수원아, 제발. 됐다고! 나 엄마랑 이야기하기 싫다고! 안 돼! 아이고, 아! 안 돼! 안 돼! 아! 아, 그래, 따고 들어오셔야지, 그래. 아, 엄마가 저런 거 보면 얼마나 속이 타. 어머,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진짜 엄마 죽는 걸 보고 싶어? 그래, 그럼 다 같이 죽으면 되겠네. 뭐? 너 그걸 지금 엄마한테 말이라고 해? 왜? 자식 버린 건 안 무섭고 죽는 건 무서워? 어? 버렸다니. 아우, 나쁜 기집애. 내 말이 틀렸어? 엄마가 은별이 버렸잖아. 버리긴 누가 버렸다 그래? 장애인 보호시설에 잠깐 맡긴 거야. 시설을 보냈네. 그게 버린 거지 뭐야. 은별이 고작 이제 4살인데. 그럼 아픈 은별이한테만 매달려 있으면 우리 가족 누가 먹여 살려? 산입에 거미줄 안 치려면 엄마가 일해야 될 거 아니야. 새아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 인간은 말도 꺼내지 마. 도박은 손모가지를 잘라도 못 고친다더니. 아휴, 내 팔자야. 난 평복도 치질이도 없지. 그쵸,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치, 또 어머니 경제적으로 또 도움이 돼야 돼. 5남매인데. 아유, 우리 희원 씨 입장에서는 그냥 진짜 모든 게 원망스럽겠다. 근데 어머니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어서. 그래도 희원이 네가 큰딸인데 엄마 마음 이해하는 건 너뿐이야. 엄마 좀 도와줘. 지금껏 돌봤잖아. 근데 그 대가가 은별이 시설에 보낸 거잖아. 그리고 엄마 마음도 찢어지지. 나도 아직 어리다고. 나도 힘들다고! 저 말이 하고 싶었던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근데 엄마가 희원이를 너무 의지를 하네, 그죠? 네. 엄마도 너무 힘들겠다. 진짜 힘들어. 폭력적인 친아빠와 도박 중독에 빠져 엄마를 빚더미에 안게 한 새아빠. 그러나 그땐 엄마의 고된 인생을 헤아려기보단 원망과 배신감에 분노하기 바빴어요. 그렇게 비뚤어진 마음은 일탈로 이어졌고. 네, 저때 옆에서 좋은 친구 한 명 있어야 되는데. 꼭 저럴 때 또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감정이 너무 나약한 상태라서. 그렇지. 배도 고파. 집 나오면 고생이야. 갈 데도 없고. 야, 돈도 제대로 안 갖고 저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또 다 이러다가 또 나쁜 거에 손댄단 말이야. 반복되는 가출. 그리고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며 제 10대는 점점 더 암흑 속으로 빠져들어갔죠.